네. 오십시오. 네. 선생님 혹시 뭐가 되나? 예. 아유,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소리, 오마이 TV, 또 안진걸 TV, 인생식당 TV 여러 유튜브들이 생중계해 주시고 또 일부 기자분 나오셨는데요. 추가로 아마 이제 저희가 오늘은 국정감사 때 민주당과 야당 국토위원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 특위도 옆에서 지원사격을 잘해 주셨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밝혀졌는데 그걸 사실 언론에서 총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총정리가 안 돼 있고 뭐 그래도 많은 언론인들께서도 오늘 또 한국일보에서 모든 걸 용역사에 떠넘기는 비겁한 국토부라는 이제 기사를 내일 보냈던데요. 많은 언론인들도 아마 지켜보시면서 야 이건 국토부가 더 이상 이제 해명이 안 되는구나. 원희룡 장관이 그래서 태도가 180도 바뀌었구나. 아마 이렇게 판단하실 건데요. 그래도 저희가 한번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들 총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 결과로 이건 비리가 의혹이 아니라 거의 확실시 된다. 그렇다면 이제 국정조사 특검을 빨리 도입해야 된다. 이제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김동완 의원님, 강두권님 모시고 기자회견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도 생방송으로 계속 보고 계시니까요. 우리 강두권님, 김동완 의원님 아까 이제 기자회견이 너무 짧으니까 시간이 미처 못 말씀하셨던 거 또 더 강조해야 될 거 있으면 한 말씀씩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양평고속도로 이어서 우리 양평공지구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양평공지구 처음 이슈화됐을 때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했지만 다 그것이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1타강사 원희룡이 아니고 완전 5타강사 원희룡이고 그리고 이제 진실은 마지막 누가 왜 지시를 했는가 용역사에 이 부분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그야말로 경찰 수사하면 다 밝혀질 일입니다.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면 다 드러날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 있으면 저는 검찰에 그리고 경찰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 진짜 민주당 국토위원님들이 정말 맹활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쭉 정리한 것들이 새롭게 밝혀진 거잖아요. 세상이 10일도 안 돼서 어떻게 27킬로짜리 국책 사업을 29킬로 늘리고 수천억이 더 들고 종점을 무려 7킬로나 남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걸리니까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 했는데 민원은 거기가 훨씬 변경이 훨씬 많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고 실제 이곳에 광주시 태촌마을 주민 모임 대표들이 오셔서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느냐 원안으로 가고 일부 보완이 된다고 호소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짚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향후에 국토위원님들이 또 중심이 돼서 대응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김동원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국토위원님들 나중에 기자회견 또 하시더라도 한 번만 더 강조 한번 해주시죠. 아마 국정감사에서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야당이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이렇게 애써 폄훼를 하던데 아마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는 정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 그래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 특검까지로 나아가야만이 정확하게 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덕구 의원님하고 제가 우리 국토위도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 당 지도부에서 특검으로 또 국정조사 특검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국토위에서 한준호,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서 정말 우리 당의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위 의원들께서 정말 옆에서 맹활약하는 걸 지켜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고요. 아직도 남아있는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수 있도록 우리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우리 최재관 의원님 그리고 양평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국토위에서 애써주신 우리 김동완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 한준 의원님, 박상희 의원님, 허영 의원님, 김민기 위원장님 등께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일단 생각나는 의원님들 중심으로 정말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국회가 그런 역할로 행정부를 감시와 견제하고 이런 중차대한 비리를 밝혀내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밖에서도 우리 여현정 최영부 군의원님과 최재관 위원장이 임세현 소장 정말 발로 뛰고 있습니다. 양평 현장도 저희가 뭐 열 번도 넘게 갔는데요. 향후에도 몇 번을 더 가더라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국정감사에서 일반 국민들께서는 고속도로 게이트 자체도 굉장히 분노하지만 공공지구 비리 관련해서 윤석열의 처남, 김건희의 오빠인 김진우의 휴대폰을 무려 세 번이나 정치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을 사실로 드러났을 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경악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정석 검사의 처남, 저번에 한동훈 검사의 처남, 이번엔 윤석열 전 검사의 처남이 다 연루된 사건들인데 세상에 검사도 모자라 검사의 가족까지들도 비호라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400번, 송영길 대표 관련해서 100번 가까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 정치검찰의 가족들의 비리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장관 본인도 비번을 숨기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의 비번은 비번을 물어볼 기회조차 없이 아예 압수수색 자체가 안 돼서 결국 경찰의 압수수색을 포기한 그게 사실로 밝혀져서 그 핸드폰 안에 얼마나 많은 비리가 담겼겠습니까? 최근에 공개된 이정석 처남, 이정석 처남의 핸드폰에서도 카톡 내용이 공익제보로 민당에 전달된 것처럼 그것이 공익제보로 되든 아니면 검경이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를 했던 거기에 분명히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장모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 내용이 있을지 누가 압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아예 휴대폰 압수수색을 막아버린 것인데 그래서 빨리 국정조사 특검이 도입해서 특검에서 독립적으로 그 휴대폰을 다시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이미 많이 지웠겠지만 남은 흔적이라도 챙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오늘 제가 충분히 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향후에 아마 민주당 그리고 다른 야당 그다음에 제시민사회단체 우리 국민들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밝혀진 것만 해도 너무나 심각해서요. 중대한 활동들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최재현 의원님. 네, 우리 그 민생경 임세윤 소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조사가 조각조각 이루어졌다 보니까 뭐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서 이게 연결이 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도로가 예타까지 통과됐었던 그런 도로가 어떤 특정 종점으로 딱 집어넣고 변경이 된 거고 그 변경에 맞춰서 모든 사안들이 여러 가지로 다 위조되고 조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이 나자 백지화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국민적인 관심이 있자 또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삭제하고 은폐하고 그런 곳에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이 핵심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이 정도까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저희가 기자회견만 지금 한 10번을 넘게 한 것 같은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수사가 진행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거짓말로 일관한 이유는 저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간이 크던가요. 두 번째는 뭉개고 있으면 뭉개질 거라고 생각한다던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임기는 유한하지만 땅은 영원하다는 그런 신념 때문에 그냥 그대로 쭉 갖고 있겠다는 강한 신념 아니고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밝혀졌는데 다시 백지화하고 원안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 이유 말고는 저희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사실 불안합니다. 왜냐? 지금 있는 우리가 이렇게 눈 퍼렇게 지켜보고 있는데도 이 지금 자료도 삭제하고 은폐하고 있는데 지금 관심도가 떨어지면 얼마나 또 조작하고 위조하고 증거인멸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국정조사 더 나아가 특검이 조속히 추진돼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재근 위원장 마지막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평이 아마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 또 물 맑고 가장 아름다운 땅이고 소중한 분들이 사는 땅인데
그 땅이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비리뿐만 아니라 양평 공원지구의 아파트 비리, 이번에 남양평 IC 건설 비리, 그리고 남한강 휴게소 비리, 이렇게 많은 비리에 국정농단의 땅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부끄럽고 오명의 땅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하루빨리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우리 양평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 또 이런 오명을 벗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 우리 국토위원님들 정말 너무 활약을 잘해 주셔가지고 아마 국민들이 통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지역에서 지금 천막 농성을 접지 않고 이 진상규명되는 그날까지 계속하겠다는 각오로 추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마음 변치 않고 꼭 진상을 밝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토위원님들 때문에 정말 통쾌했습니다. 강두권이 말씀처럼 일타강사가 아니라 모든 오타강사라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도대체 이 땅의 주인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김진우 등은 왜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까?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기가 막혀서 이 난리가 100일 동안 난리가 났는데 한마디 해명과 서명도 없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김진우 일가에 대한 분노가 나날이 커질 것입니다. 직접 답하십시오. 예,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